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나답게 아름답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아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뷰티, 패션, 브이로그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가꾸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채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만드는 것에 대한 굉장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디자인까지 전공을 하게 되었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까 평범한 회사원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점점 자존감과 자신감이 낮아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누구인지, 제가 뭘 좋아하는지 다시 찾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접하게 되어서 저를 표현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를 보며 자신감을 키워가다가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어 패션, 브이로그 등 다양한 콘텐츠를 도전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 달에 한 번 버킷리스트를 이뤄가는 영상을 찍어보자 라는 생각에 작년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이번에 이렇게 희리 채널과 협업하게 되어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썸네일과 제목에서 보시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셀프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걸 도전해봤는데요. 오늘은 메이크업부터 촬영 팁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포커싱! 오늘 메이크업은 정말 깔끔하게 피부 표현을 하고 조금 지속력 높게 잡아줘가지고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끼고 나서 촬영장에 도착해도 좀 안 무너진 듯한 느낌을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눈 같은 경우는 조금 뚜렷해 보이게 그리고 제가 짝눈이다 보니까 그 부분만 맞춰가지고 깨끗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파운데이션 되게 지속력 좋고 픽싱력이 강하더라고요. 저는 여기 브러쉬에 듬뿍 묻혀줍니다. 보이세요? 붓자국 하나도 안 남는 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썼던 브러쉬들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붓자국이 안 남고 고르게 발리지? 그리고 각이 이렇게 져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데 바르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제가 작업을 거의 한 10시부터 한 5시까지 하거든요? 늦게까지 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크서클이 요즘 좀 심해졌어요. 이건 또 손으로 잘 펴발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손으로 좀 누르듯이 발라서 밀착감을 더 높여줄게요. 눈썹이랑 눈이 그리고 다크서클 부분 여긴 진짜 날아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입술도 확실히 파우더 처리를 해주면 지속력이 좋아집니다. 저는 항상 눈두덩이 위부터 해줘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눈 위에 살이 많으신 분들은 이 작업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눈두덩이 위는 안 해주고 코만 해주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여기 부분이랑 이어지는 느낌이다 보니까 제가 코가 그렇게 막 뚱뚱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얄쌍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코 옆에도 쳐줘요. 제가 사진 찍는 거 포즈를 많이 공부를 해봤거든요. 아 근데 그런 느낌으로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보니까 좀 시크하게 생기신 분들이 사진이 잘 나오는 거예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뭔지 아시죠? 근데 저는 시크한 얼굴상이 아니어서 아 정말 코가 지금 쉐딩이 좀 심해 보여도 흑백 사진이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티가 많이 나요, 여러분. 두 군데만 올려줘도 굉장히 느낌이 살더라고요. 하이라이터는 많이 해도 마스크 때문에 여기 선이 자국이 생겨가지고 나중엔 지워지게 돼 있더라고요. 이 제품 컬러는 되게 묘해요. 뮤트뮤트한 느낌인데 막 오렌지 같지도 않고 막 핑크 같지도 않고 약간 흰기가 도는 코랄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자연스럽게만 올려줄게요. 이 정도 느낌. 제가 눈썹 문신을 한 상태이긴 한데 빈 부분이랑 살짝 연장해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눈썹을 그려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전에 메이크업을 해놨잖아요. 피부 메이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파우더라든지 위에 올려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검정색에 흰색을 올려놔가지고 회색빛이 돈다고 해야 되나, 눈썹이? 근데 그 부분을 풀어준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저번에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면은 메이블린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거 다른 컬러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랬었거든요? 네, DM 보내주신 거예요. 아 너무 부끄러웠어. 괜히 말씀드려가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거를 사용해서 여기 점막도 채워줄게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눈이 조금 더 강렬한 것 같아서 이 컬러로 중앙에 올려줄게요. 조금 컬러를 죽여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여기 끝쪽이랑 앞쪽은 안 건드려야 돼요. 여기는 음영이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리고 오늘은 여기 끝에 부분을 살려줄게요. 이 제품이 진짜 지속력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오늘 바르려고요.
근데 이 제품은 지속력이 좋은데 안 좋은 점이 각질 부각이 좀 있어요. 그 점 빼고는 발색도 괜찮고 지속력도 좋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살짝만 발라도 발색이 진하기 때문에 소량으로 먼저 발라주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펼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금방 픽스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패션 레거시 컬러를 안쪽에다가 발라주겠습니다. 이 컬러는 살짝 루비우 컬러 아시죠? 루비우 컬러를 틴트로 만든 듯한 느낌이에요. 짠! 이쁘죠, 컬러? 자, 그럼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이 났고요. 저는 머리를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하고 옷을 마저 입고 왔습니다. 오늘은 흑백 촬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컨셉에 맞게 이렇게 모노톤 옷을 입고 와봤는데요. 아무래도 플로럴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패턴이 들어가거나 컬러가 들어가다 보면은 그 분위기를 망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머리 스타일은 사실 다른 분들도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해주고 그리고 액세서리도 이렇게 간단하게 제 기준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링기걸이를 해줬습니다. 그럼 바로 스튜디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기역에 있는 유어셔터라는 곳에 방문했어요. 대박. 진짜 예쁘다. 얼굴이 되게 많이 찍었어. 촬영 시간과 셀렉 시간은 정확하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스튜디오는 엄청 크진 않았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된 건지 엄청 깔끔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에 고데기가 있어서 머리 수정하기도 편하더라고요. 게스트샷 설명드릴 건데 그냥 자리 한번 잡아보시고 가볍게 찍어봐주세요. 이렇게 찍히는데 카메라랑 조명이 동시에 켜져서 빨리빨리 누르시면 과부하가 걸려요. 네. 그래서 주의사항 1번처럼 한번 찍고 3초 정도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천천히 찍어주세요. 아, 네. 45분까지 찍어주세요. 이렇게 찍혀요, 여러분. 신기하죠? 대박이죠, 여러분. 이거 좀 잘 나온 듯. 아무래도 소품이 없다 보니까 입고 있는 옷을 활용하거나 포즈를 다양하게 연출하는 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셔터줄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의자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포즈가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혼자 찍으니까 좀 포즈가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와야 다양하게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사진이 마음에 드시면 5번을 눌러주시면 별점이 생기고 네. 다시 취소하시려면 0번 누르시면 돼요. 아, 네. 55분까지 주장 골라주세요. 네. 아, 이게 친구들이랑 오면은 골라달라고 하는데 혼자 오니까 좀 불편하긴 하네. 근데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 혼자 찍었을 때. 근데 확실히 흑백이니까 음영만 좀 잘 주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진 셀렉 시간은 10분이라 짧을 줄 알았는데 충분하더라고요. 끝났다. 인화는 택배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저 바로 뽑아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 오늘 처음으로 셀프 그 촬영을 해봤는데 처음엔 어렵긴 했는데 하면 할수록 재밌었어요. 2000 years. 여러분 드디어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에 말씀하시기론 2-3일 정도 걸린다고 했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일주일? 일주일 훨씬 넘게 걸려가지고 좀 많이 기다린 편이에요, 저는. 짜란! 되게 예쁘죠? 이렇게 프레임 같은 거에다가 넣어주셔가지고 주셨더라고요. 약간 느낌이 그거 같아요. 폴라로이드. 이 사진들이 제가 직접 촬영하고 직접 셀렉한 사진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뜻깊고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우선은 촬영하면서 느낀 점은 불편함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게 짧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은근히 넉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전혀 부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섯 번째 버킷리스트는 셀프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기를 해봤는데요. 조금은 어색하고 낯설어 그 어느 때보다 저만의 분위기, 저만의 색깔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제 친화명과 맞게 나답게 아름답게를 진짜로 구현해냈던 그런 버킷리스트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촬영했던 스튜디오 정보는 여기 밑에 더보기란에 넣어놓을 테니까요. 많이 많이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다들 안녕!